검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중요한 발견 사항이 있어요. 중요한 발견 사항. 예. 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처음서부터 목적도 잘못되고, 목적물도 잘못되고, 검증하는 사람도 엉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엉터리로 한 것에도 중요하게 발견된 사실이 있고, 또 중요하게 경험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하게 발견된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원본을 삭제했다는 얘기인데, 왜 삭제했느니까 누가 훔칠까봐 삭제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관위가 말하는 삭제라는 것은 컴퓨터 인포메이션은 삭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카피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본은 리트리버, 그러니까 복원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원이 가능할 때는 삭제가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복원이 안 되면은 그거는 사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죠. 원본이 없는데 사본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전산 관련 증거를 딜할 적에는 e-discovery라고 해가지고 맞으면은 discovery가 변론 준비 단계겠죠, 그죠? 미리 그거 할 적에 어떤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어떤 포맷으로 해서 너도 알지만 나도 알고 법관도 알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억울히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여하간에 이렇게 복원이 안된 사본은 그냥 사본이 아닌데, 어쨌건 이렇게 중대한 범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투표지를 위조했다는 사실. 그것도 프린트된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인쇄한 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배준입 투표지란 말이에요. 그렇고, at the same time, 그 투표 용지도 원래 조달한다고 그럴까? 서플라이어부터 받을 적에는 100g짜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은 150g짜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구격 투표 용지가 1mm 곱하기 1mm의 그 무게가 이제 100g인데, 이제 이번에는 150g의 모조지, 백상지를 사용했고, 원래 이제 그 계약에는, 계약서를 아마, 박주현 변호사가 그게 확보한 모양입니다. 원래 계약서가. 원래 계약서는 법적으로 이제 100g짜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재검표에 등장한 그런 투표함에서 나온 그런 투표지들은 대부분 육안으로 볼 때도 150g에 가까웠다.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증거죠. 그리고 셋째는 또 일장기 투표에서 보듯이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 투표 관리관인. 위조한 일이죠. 원래 투표소에서는 인주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만년도장으로 했는데 위조. 공인을 위조한 사실. 그것도 전에 공박사님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것이 프린트에서 나오는지 인쇄가 나오는지 구분하면 그 노란 형광펜 있잖아요. 맞습니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저기 칠하면 칠해서 조금 지나가 비벼보면요. 인쇄된 것은 번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유성이기 때문에. 예. 저기 프린트 컴퓨터에서 프린트한 거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번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쇄된 건지 프린트된 건지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예, 프린트물은 수성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노란색 형광펜만 칠하더라도 다 번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늘 형광펜 사용하니까 알거든요. 예. 한참 이렇게 하면 이게 번져가지고 시커멓게 된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투표지가 말하면 민경욱 씨의 경우에는 투표지가 300메가 늘었잖아요. 예. 그 당시보다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 귀신이 갖다 놨나 300메가 늘었고 또몇 군데에서는 저 표가 하나씩 둘씩 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발견 사항이고 이 사항만 봐도 이것은 이건 무효 사유 충분한 사유죠. 예. 도대체.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도 참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300표가 이제 4.15 총선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그 소위 선거 데이터에 빼 가지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지가 이제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 300표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4.15 총선 당시에 투표함에 300매가 외부로부터 투입되었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해명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제가 말한 발견된 네 가지 사항에 예. 이 질문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무효 사유지요. 아니 300표가 없던 게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 그건 더 늦다는 얘기고 그 늦다면 그건 선거가 무효죠. 그게 뭐 말하면 잔소리죠. 예. 그렇다고 또 지금 네 가지는 대표적으로 발견된 사실이고 경험한 사실은 대법관이 검증을 실시한 대법관이 직무유기 해야 될 일을 안한 일, 그건 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그런 일인데 예를 들어서 QR코드 사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잖아요. 이건 명백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이 없었다고 해야 당연히 거론을 해서 이것은 법에 위반됐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도 이제 이런 그 QR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비난이 있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5월 9일 대통령 선거부터 이 QR코드를 집요하게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이 양반들이 왜 QR코드를 그렇게 집착했구나. 2017년 오후 대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개인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정확하게 정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가 이제 그런 그 숨은 의도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왔다. 이제 그런 게다 까발리기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비밀선거까지 침해했다는 이야기 나오네. 그러면 이제 뭐 중앙선관위의 관계자들은 진짜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감방 가야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혐의를 갖게 하니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저런 거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라고 한 거를 쓰면 그거는 위법이거든요. 예. 그렇고 또 투표 용지 및 투표지의 인쇄 상태 확인을 안 했죠. 예, 안 했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위 말하는 삼각대조를 하지 않았죠. 예. 삼각대조라는 것은 투표지와 또 개표 당시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예. 또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선거인 명부와의 대조. 예.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말이죠. 피고 선관위가 검증 목적물 제출을 거부한 것. 예를 들어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원본은 삭제했다고 하면서 학원만 했을 경우에는 너 사본은 이건 말이 안 돼. 원본을 가져와. 원본을 삭제했으면 복원을 해봐. 이렇게 예.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명령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 역시 직무유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피고가 법관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예. 증거 제출을 거부한. 거부하면은 민사소송법 349조에 보면은 피고가 검증 목적물 제시를 거부하면 예.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민사소송법 349조에 보면은 증거를 과장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래, 지금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건 너희들이 조작을 했잖아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법관이. 예.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측 변호인들도 알아야 되고 법관이야 뭐 아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선관위가 뻗대고 법원이 명령하는 증거를 제출 안 해도 뭐 그냥 뭉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가 죄가 없다면은 증거 제출을 안할 리가 없잖아. 증거 제출을 안 하는 까닭은 네가 죄가 있다는 반증이야. 예.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법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익 성격이 강한 그런 선거 무효소송 같은 경우는 민사와 비할 바가 없이 입증 책임이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데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요긴한 그런 증거물을 삭제해버렸으니까 간이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니죠. 난 요즘 살면서 가치관의 그 너무나 혼란스러움을 경험해가지고. 그러니까 간이 분 것도 부었지만은 판사나 우리 변호인직도 마찬가지지만은 네가 증거를 법원에서 명령하는 증거 제출을 안 할진대는 네가 죄를 졌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예, 그걸 그만 지금 막히는 게 없지. 조항이 말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또 하나 형사소송법 296조에는 그래서 검증을 마친 후에도 재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예. 대법관이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선거에 관련된 것은 행정소송과 관련된 건데 다이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준용을 하나마나 법 정신이 그렇고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가져라고 그러는데 안 가졌다. 그럼 다시 가져라고 해야 되는 거고 가져라는데 안 가졌으면 이놈이 부린 데가 있으니까 안 가져오는 거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인용 위조, 도장 위조. 예. 도장 위조를 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예. 일장기 저기 찍혔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감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법관이 안 했고
또열 번째로는 검증 절차 및 검증 목적물 촬영을 불허했죠. 그 배준희 투표지 같은 경우는 이 찍으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못 찍게 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오케이. 그 뒤라도 지금이라도 그것을 열람 등사 요청을 했는데 예. 그게 와서 이제 한 달이 넘 훨씬 넘었습니다. 7월 3일에 신청했으니까. 그 투표지 하나 열람하고 그걸 못 해준다? 이것은 겁이 나는 거죠. 대법관이 이거는 뭐 무능 그죠? 공무관계에 있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그 설명하면 10가지, 4가지는 사실, 발견한 사실을, 그리고 6가지는 경험한 사실, 이번 검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수학인데, 이렇게 중요한 발견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은닉한 사실 또는 삭제한 사실, 투표지로 위조하고 투표 용지를 다른 걸 사용하는 거, 또 도장을 위조한 거, 투표지가 증가하거나 증발한 거, 이런 중대한 발견, 플러스 지금 얘기한 6가지의 경험된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경복 선생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전대엽 주심이 주도한 그런 6월 28일 인천전 수구을 재검표, 실질적으로 재개표 작업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재검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의회의 소득을 10가지 갖게 됐고, 10가지 가운데 4가지는 이제 발견된 사실이고, 나머지 6가지는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가운데 단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를 갖고서라도 선거 무효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선거 절차에 한 단계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